한번 해봅니다. 두부 버섯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부와 버섯을 덜덜덜 볶아서 밥이랑 같이 드시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부 반찬 한 가지로만 식사 끝이 될수 있습니다. 메인 반찬이자 또 사이드 반찬이 되기도 합니다. 두부를 좀 크게 썰어도 되지만 저는 이게 좀 크지 않게 또 드시기 좋게 좀 작게 썰었습니다. 두부는 500g 짜리고요. 오늘은 여기다가 버섯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 버섯은 아무거나 좋은데요. 저는 여기에 망가닥 버섯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버섯을 좀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안 찢어도 돼요. 이렇게 낙가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볶기 좋아서 이걸 잘 씁니다. 그리고는 대파 한 뿌리만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진 마늘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대파만 넣고 볶아도 괜찮습니다. 식용유를 한 2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지금 두부를 구울 건데요. 넓은 후라이팬에 구우셔도 됩니다. 두부와 대파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살살 뒤집어 가면 한쪽이 노릇해지면 뒤집고 또 뒤집고 해서 노릇하게 좀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완벽하게는 노릇하게 안 돼도 한 면, 두 면씩 이렇게 제가 좀 반찬을 빨리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둘둘둘 잘 볶아 먹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여기 기름이 좀 남아있다면 이게 그게 됩니다. 고추기름이 됩니다. 계속 중불로 해줬습니다. 고춧가루를 좀 살짝 볶아줬습니다. 물렸습니다. 물엿 3개 넣고요. 생간장 4개 넣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버섯 한 줌 듬뿍 넣습니다. 버섯은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는데요. 버섯이 살짝 흙이 죽으면 됩니다. 오래 붓지 말고요. 살짝 흙이 죽으면 다 됐고요. 이거 참기름. 색깔에서 조금 남겨뒀던 대파가 있었습니다. 대파 조금 더 넣고요. 불을 껐습니다. 불 끄고 이제 마무리. 통깨.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참치액으로 이렇게 한 스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 위에다가 올려서 스푼으로요. 떠서 자, 이런 두부를 올려서 제가 밥은 미리 식으라고 담아놨습니다. 고추를 살짝 볶았기 때문에 고추 기름의 향도 나고요. 이렇게 하면 금방 반찬 하나가 금방 됩니다. 두부가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두부와 버섯이 이렇게 함께